이 마리오네트 라인을 심하게 만드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걸 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 마리오네트 라인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병원에도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게 나이 들수록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시죠? 오늘 예방법과 치료법 모두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은 마리오네트 라인이 사람마다 조금씩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고생 분들도 있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배우나 아이돌들도 중고생 때부터 가만 보면 조금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오네트 라인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심해지는데 왜 심해지느냐? 얼굴의 처짐과 그리고 좋지 않은 표정 때문인데요. 처짐은 뒤에 가서 살펴보고 먼저 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표정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입을 다물고 원장님? 웃을 때 여기 주름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하냐? 입을 다물고 웃으면 사람 인상이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웃는데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만능 표정이잖아요, 사실. 얘가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든 들지 않는 말을 하든 그냥 맞아 맞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정을 잘 써먹게 되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좀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진정한 리액션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웃음을 감추려고 할때이 선이 진해져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웃어볼게요. 히히히히 웃는 걸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음을 감추려고 할때 입꼬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선도 진해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웃을 때 자꾸 입꼬리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로 웃음을 감추려고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감추지 않으면 히히히 웃을 때 입꼬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1번 표정, 입 다물고 웃는 거, 그 다음에 웃음을 감추려는 거,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격을 바꿔야 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입 다물고 이렇게 웃는 걸안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무섭다고 해요. 제가 무표정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뚝뚝하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진짜 웃길 때는 하하하하하 히히히히 이렇게 웃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재미없는 얘기 할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재미없는 얘기 하면 그냥 안 웃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히히히. 이렇게 상대가 재밌을 때만 웃어주는 진짜 반응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입 다물고 웃는 그 배려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배려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좀 표정의 습관을 바꿔봐도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사람들 대인관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 사진들을 보면은 이 윈터님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약간 있는 편이거든요. 마리오네트 라인 있는 분이 이제 제니님, 그다음에 윈터님, 그다음에 옛날에 이효리님, 이런 분들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조금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인데 제가 사실 검색하려고 윈터 미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미소라는 게 사실 입 다물고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을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윈터님 미소 사진을 찾아보면 다 이빨이 보여요. 이렇게 윈터님처럼 이빨이 보이게 웃으면 이 라인이 진해지지 않아요. 히히히히히. 아, 지금 보면 이효리님 옛날에 그 학생 때 인터뷰하던 사진이 있는데 지금 웃고 있는데도 약간 입꼬리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약간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웃음을 감추려는 행동을 할때 이런 표정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표정하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마리오네트 라인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미용의사들 사이트에 어떤 원장님께서 마리오네트 사진을 올리시고 이게 치료가 너무 어려운데 원장님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너무 재밌게도 답변이 다 다르게 올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 공통된 확실한 특효의 방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각자 다 그냥 알아서 아름아름으로 치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표정 관리를 먼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입 주변에 운동을 따로 해서 마리오네트 라인을 피는 운동 같은 거는 딱히 효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은 역시 보톡스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군데예요. 입꼬리 보톡스, 그 다음에 자갈턱 보톡스예요. 입꼬리 보톡스는 할 때 여기가 팍 찌그러지는데 거기가 콱콱 접히게 되거든요. 그때 보톡스를 맞으면 이 라인이 할 때 너무 세게 찌그러지는 것을 좀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자갈턱 보톡스를 왜 맞아야 되느냐? 재밌게도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이 있는 분들 중에서 턱 끝에 힘주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그냥 체감으로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턱 끝에
하고 힘을 주면 이 앞쪽에서부터 사선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 마리오네트 라인과 합쳐져가지고 이 전체가 다 사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근처가 울퉁불퉁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울퉁불퉁, 이 선이 울퉁불퉁, 이 튀어나온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화관 쪽 전체가 다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군데는 예방적으로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마리오네트 라인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갈턱 보톡스 맞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갈턱 보톡스 맞을 때 근육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위쪽까지 맞으면 표정이 너무 어색할까봐 이 밑에 아래쪽만 맞자라는 그런 일부의 의사들 족보가 있는데요. 아래만 맞았을 때 위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불룩해지거든요. 여기만 불룩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서 수정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병원에서 맞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약간 위쪽까지 맞아요 더 자연스럽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 말씀 듣고 맞으러 갔다가 너무 이상해졌는데요 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예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치료는 정말 정말 많은 치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다 하는 방법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잘한 치료들이 정말 많지만 이게 애매하고요. 효과가 그나마 뚜렷한 건 두 가지예요. 페이스 리프팅과 안쪽의 꺼짐을 채우는 거예요. 페이스 리프팅에는 안면 거상 수술이 제일 확실하겠죠. 그 다음은 실리프팅, 그 다음으로는 울세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꺼짐을 채우는 거는 사실 뭘로 채워도 가능은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로 채울 수도 있고 지방이식, 스컬트라 등의 콜라겐 부스터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여기에다 실을 넣는가 뭐 그런 것들은 다 정말 보조적인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팍 올려보니까 여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 그래서 페이스 리프팅 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게 팍 당기면 사실 누구나 좋아지지만 시술을 통해서 이 라인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위냐면은 옛날에는 주름이 없었는데 실제로 얼굴이 처져서 이 라인이 생긴 분, 이분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은 이쪽에 아무 시술도 안 하고 얼굴만 당겨 올려줬는데도 이 라인이 펴진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마리오네트 라인의 원인이 처짐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얼굴 전체로 보면 이분은 얼굴 리프팅이 정말 많이 된 분인데 마리오네트 라인은 그대로거나 각도 따라서는 조금 더 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냐면 바로 처짐 때문에 생긴 마리오네트 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는 이런 표정을 많이 지어서 생긴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리프팅이 아무리 잘 됐어도 여기는 그대로였던 거죠. 이럴 때는 리프팅보다는 마리오네트 라인 안쪽에 이 오목한 부분의 라인을 필러로 좀 채워줍니다. 네,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제 좀 라인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이 라인이 꺼졌다고 라인에만 이렇게 뭔가 필러 같은 걸 넣어놓으면 여기가 불룩해서 사탕 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부위니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원래 이 마리오네트 라인 안쪽은 좀 오목해요. 누구나 보면 대부분 오목한데 필러로 채우고 나면 약간 채워진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 한쪽 이렇게 두 줄이잖아요. 이쪽이 채워지고 나면 이 사이가 약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그게 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분은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제가 15년 동안 이 부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어색하니까 저는 녹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50, 60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미리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색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부위를 채울 때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이 부위가 진짜 어려운 부위거든요. 조금 채워지는 건 괜찮은데 이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섬세한 스킬이 필요하고 그 섬세한 스킬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재료가 필요하고 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수정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 필러 말고 다른 재료들은 수정이 안 돼요. 섬세하게 되기도 어렵고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오네트 라인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법 첫 번째는 입 다물고 웃지 않기, 또 웃다가 웃음을 감추려 하지 말기. 그리고 예방법 두 번째는 입꼬리 보톡스, 턱끝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아주기. 보통 3-4개월 간격이 적당한데 또 오래가는 사람은 더 천천히 맞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으로 치료법입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메인은 두 가지예요. 페이스 리프팅 올려주는 거죠. 울세라 실리프팅, 안면 거상 수술 등이 있고요. 또 마리오네트 꺼짐 채움 필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